자, 테스트 볼게요. 이제 일본 공판 찍고. 어, 합격했네. 오, 괜찮네. 합격이네요. 원샷 오킬인데 이분? 얘들이 지금부터 가자. 너도 못하는데. 왜? 괜찮냐? 자, 지금부터 점수 체크합니다. 테스트 누구냐면 UNQUE. 그냥 유니크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형님. 유니크인 거 알지? 어허. 형은 무시하느냐 지금. 야, 도전자님 지금 두 경기 만에 10점이에요. 개꿀입니다. 도전자님 지금 두 경기 만에 10점이에요. 굉장히 점수가 지금 좋습니다. 25점 넘으면 통과고, 20점 넘으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14점. 오, 점수 계속 드시는데요. 자, 두 판 남았습니다. 아, 바노라, 왜 그러니? 19점입니다. 막게임. 이에요. 이게 원래 다섯 판에서 25점 넘어야 되는데 25점 못 넘으면 이제 20점 넘었을 때는 마지막 5경기 말고 이제 6경기로 보너스 경기를 드려요. 그러면 6경기 때 3등 안에 단상이 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경기 갑니다. 국민이 3등 안에 들면 합격, 3등 안에 못 들면 탈락.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유니크님 합격이고 이러면 와 굉장히 쉽게 합격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쉽게 합격은 못하거든요. 아무튼